관절 관리 합격점을 받은 정희 씨. 여기서 만족할 순 없죠.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필요하시다고 그러셨고 네. 오늘 제가 여기서 물속에서 수중 걷기라든지 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볍게 우선 약간 뛰는 동작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둘, 네. 물속에선 걷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아우, 또 반대로 돌아볼게요. 이 정도 난이도는 정희 씨에게 거뜬한 것 같죠? 무릎 앞에 잡고 깽깽이로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자, 무릎 잡고 깽깽이로. 부력을 견디면서 중심까지 잡아야 하는 어려운 동작. 이야, 다들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도 물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아니면 연골에도 부하 없이 네, 천천히 운동하실 수 있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물속에서 걷는 거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힘드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동작 더 해볼게요. 네,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쭉 피고 처음 배워보는 수영의 매력에 푹 빠진 3인방. 늦친 김에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주는 물장구까지 도전해보는데요. 아오, 바로. 아, 힘들어. 잘 되죠? 진짜 힘들죠? 하나. 이렇게 또 추억 하나가 쌓입니다.